네, 거의 다 완전 건조가 됐어요. 예쁘죠? 이렇게 숏머리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건강하게 저희가 웨이브를 만들어낸다면 열펌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시술을 이렇게 저희가 반복을 해도 머리 손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연화 보시고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데는 정확하게 주시고 다운 시키고 싶은 데는 정확하게 다운 주셔서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객님 머리 보시면 숏머리예요. 그래서 숏머리에 어울리는 아이롱펌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모발의 진단을 위해서 제가 또 경화도 풀어주고 싶어서 아쿠아프레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시면 이 끝부분은 약간 손상이 있지만 모발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이번에 새로 나온 P라인의 펌제겠죠? 그래서 건강모, P2 건강모만 단독으로 자,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단독으로 제가 이렇게 도포할게요. 이렇게 도포해서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머만들을 따라오시면 숏머리만큼은 자신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지금 제가 지금 신선한 약으로 해서 P2 다시 한번 재도포 할 거예요. 자, 원장님들께서 우리가 열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건강하게 연화를 보고 윤기 탄력 있게 웨이브를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머만들 강사님은 윤기가 많이 나고 반복 시술을 해도 머리에 데미지가 없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저희가 연화하고 나서 연화 안 됐다고 그냥 그대로 20분, 30분 방치하시는 것보다요. 자, 지금처럼 저는 카트 이런 식으로 연화를 봐요. 그러니까 신선한 펌제, 환원제를 다시 한번 재도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있다가 자, 이렇게 해서 걷어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신선한 환원제를 펌제를 다시 도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건강한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연화가 약간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20분 두세요, 30분 두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환원제는 10분에서 15분 후면은 완전히 다 어떻게 돼요? 다 날라가고 없어요. 그냥 연화 안 됐다고 20분, 30분 그냥 두면 머리만 손상이 오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10분씩 카트 10분씩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건강한 연화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머만들이 또 팁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연화 하고요. 지금 샴푸실에서 담수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꼭 왜 담수 연화가 필요하냐 하면은 원장님들이 연화하시고 나서 pH 밸런스나 버퍼로 저희가 이렇게 도포해서 등점점을 맞추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급격하게 저희가 pH를 끌어올린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네, 경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손상이 있고 모발도 천천히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천천히 끌어올리시는 게 모발에도 부담이 없고 좋아요. 건강하고.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원장님들이 버퍼나 pH 밸런스로 연화 후에 그 등점점을 끌어올리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담수를 직접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저희 제가 깨끗이 헹구고 나서 저희 리페어 크림이라고 그러죠? 폴리필 마스크 오일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차츰 네, 끌어올리시는 게 더 안정적으로 연화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끗이 헹구고 나서 자, 물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톡톡톡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 상태에서 피카에 폴리 있죠. 폴리를 여기다가 분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단백질도 저희가 공급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서서히 pH 밸런스를 네, 천천히 올려줘서 네, 우리가 5.5까지 그죠? 5.5까지 우리 맞춰줘야 되겠죠? 천천히. 자, 그래서 폴리를 분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이에요.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제가 폴리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필을 한번 도포해 볼게요. 이렇게 한 펌프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하셔가지고요. 자, 또 이렇게 다 도포하세요. 골고루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자, 빗질을 네, 최소한 15번 이상 네, 15번 이상 해서 이렇게 깊숙이 단백질이 깊숙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 다음에 저희 뭐가 있냐면 샤인 마스크라고 있어요. 샤인 마스크 이 친구도 한번 또 도포하겠습니다. 자, 부드러움을 주겠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열펌에 있어서 이렇게 건강한 연화를 보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오일이에요. 그래서 케라틴 오일이거든요. 이 친구도 제가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도포하셔가지고요. 10번 방치하신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다 15번 이상씩 빗질을 하셔가지고 네, 골고루 스며들게. 고객님도 이렇게 해드리면 두피도 시원하지만 아,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구나 싶어서 저희 샵을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성을 들여드리면 고객님들이 다 아세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10번 방치한 후에 가볍게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그러니까 담수 연화까지 하고요.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 물구나무 서기로 해서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잘 쓰죠? 그럼 연화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은 숏머리이기 때문에 제가 13mm로 뿌리를 살리고 그 다음에 16mm로 와인딩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볼륨 매직으로 제가 또 디자인하겠습니다.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갈 자, 숏머리에 있어서는 지금 수분 조절은 다 했어요. 그래서 숏머리에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느 부분에 내가 볼륨을 줄 거냐에 따라서 나머지 분은 다운을 하면 그게 확실히 더 도드라지게 볼륨감이 있겠죠. 탄력이 있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늘 하실 때 내가 어느 부분에 가장 표현을 해드릴 건가 그걸 생각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저는 이 항상 우리가 또 아이롱을 하실 때 어디부터 순서를 정해서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골든 포인트죠. 여기서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속성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피카에 13mm로 먼저 뿌리를 이렇게 한번 살짝 살리세요. 잘 살아요.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살죠. 그래서 자, 16mm예요. 13mm하고 16mm로 이렇게 더블로 뿌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빛이 그대로 그래서 더블 뿌리 살린 이 리치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자, 섹션도 어느 부분은 내가 강하게 줄 거다 하면 그 부분은 얇게 뜨시고 아,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어느 정도 그냥 루즈해도 돼 하는 데는 어떻게 섹션을 두껍게 뜨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우리가 갖고 놀 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판넬로 보시면 제가 골든 포인트부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에다가 표현을 강하게 웨이브를 강하게 주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화면제 우리가 연화를 보고 나서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화면제가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가장 많은 화면제에다가 내가 가장 먼저 표현하고 싶은 웨이브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는 늘 골든 포인트 이 부분에 먼저 해요. 네.
우리 숏머리에서는 이 밑에가 빠글빠글한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볼륨을 주고 싶어 하니까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와인딩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너무 많이 지금 우리 고객님 보시면 두상이 그렇게 납작한 두상이 아니라 이 부분이 예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6mm예요. 이 부분은 제가 뿌리를 살리지 않을 거예요. 백파트는 벌써 다 끝났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볼륨, 이렇게 볼륨매직으로 하면 되거든요. 네, 앞쪽에 탑 부분에 제가 13mm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13mm.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빼세요. 이 상태에서 16mm. 자, 그대로. 자, 여기서 더블로 살리셨잖아요. 이 상태에서 빗을 그대로 올리면서 수분 조절하시고, 바로 와인딩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부분도 제가 섹션은 얇게 떴어요. 그죠? 자, 재밌지 않나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13mm로 한번 이렇게 가볍게 뿌리 살려주시고요. 쭉 빼세요. 그 다음에 16mm 그대로. 자, 우리 피카는요, 어느 세월에 와인딩해 그러는데 금방 해요. 네, 그게 피카의 장점이에요. 왜? 아이롱이 기니까. 자, 그 다음 판넬 넘어가죠. 네, 이 부분도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더블로 살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mm로 먼저 뿌리를 살리고, 그 다음 16mm. 그냥 섹션은 원장님 길게 잡으세요. 슬라이스를 길게 잡으시고요. 자, 보세요. 빗. 그 다음에 아까 리치 만드는 처음에서 그냥 와인딩.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우리 숏머리로 또 대박 낼 수도 있겠죠? 예. 네. 자, 그 다음 파트 넘어가. 자, 이 부분부터는 제가 그냥 16mm로. 네. 여기는 그렇게 더블로 안 살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 16mm로 그냥 뿌리 한번 살려준 상태에서 한 번만, 더블이 아니라 한 번만 16mm로 와인딩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 벌써 다 했어요. 거의 그냥 절반이 다 끝난 거네요. 그죠? 이제 앞머리. 자, 앞머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쉽게 그냥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슬라이스를 두껍게 떴죠. 그래서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3mm로 한번 살짝 뿌리 살려주고요. 그냥 16mm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파트로. 네. 자, 옆사이드하고 백사이드하고 한꺼번에 저는 우리 피카는 봉이 길다 그랬잖아요. 아이롱 자체가. 그래서 옆사이드하고 앞사이드죠. 앞사이드하고 백사이드하고 같이 합쳐서 제가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16mm예요. 그냥 이제 지금부터는 뿌리 안 살려요. 그냥 길게 잡아서, 네, 그냥 와인딩.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도 요 앞사이드 있잖아요. 여기 옆사이드하고 진짜 백사이드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잡아서 그냥 슬라이스 길게 뜨세요. 하시고 그냥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돼요. 굉장히 빠르고 쉽죠. 이렇게 할 거예요. 벌써 끝났어요. 좌측. 네. 자, 좌측도 마찬가지예요. 옆사이드하고 백사이드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길게 잡으세요. 짧은 거 가지고 파트를 나눠서 하시는 것보다 길게 잡아서 두상에 이 두상의 모양 생김새대로 와인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우리가 아이롱, 럭셔리한 아이롱을 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의 장점이죠. 네. 자, 벌써 다 했어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길게 잡으세요. 길게. 자, 이렇게 길게 잡으셨죠? 이 상태에서 16mm, 저는 16mm로 할 거예요. 네. 제가 가장 많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사이드는 어떻게 돼요? 굳이 여기는 살려놓으면 옆으로만 옆장구가 돼버려요. 나는 위로 하고 싶었는데. 옆에 웨이브 강하게 넣으면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자,
벌써 다 끝났어요. 나머지는 제가 볼륨 매직으로 디자인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와인딩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숏머리도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화하고 또 마무리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중화하고 나서요, 저희가 다시 한번 크리니 그 샴푸라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을 주는 샴푸를 하고 샤인 마스크라고 그래서 그걸로 가볍게 헹구고 나왔어요. 어때요? 예쁘죠? 네. 자,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완전 건조가 됐어요. 예쁘죠? 이렇게 숏머리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건강하게 저희가 웨이브를 만들어낸다면 열펌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시술을 이렇게 저희가 반복을 해도 어때요? 머리 손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연화 보시고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데는 정확하게 주시고 다운 시키고 싶은 데는 정확하게 다운 주셔서 볼륨감 있는 예쁜 또 이런 아이롱 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